에디 머레이 시애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 이에 대한 성명을 개최했습니다. 머레이 시장은 오늘은 이민자 역사 중 최악의 날이며 수백 명의 시애틀시의 직원들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자원을 자처했지만 트럼프의 메시지는 이를 억류시켰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으며 이민자와 그들을 위한 연방 기금을 위협할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장은 또한 시애틀시가 배제를 당하는 것을 염려해서 시애틀 주민들의 트럼프가 행하는 분열적인 비전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는 관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시애틀시는 미국 헌법에 의해 주민들과 커뮤니티의 보장과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